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인 만큼 전통시장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풍경을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러운 제철 과일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사과와 배, 자두,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샤인머스켓 포도도 제수용으로 인기입니다. 사과배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 근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기 상품이 샤인머스켓이에요. 그 옛날에 어디 있었겠어요?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추를 드려요. 상에 올리시라고. 명절을 앞둔 농산물 도매시장은 평일 오전 시간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곳 남촌동 도매시장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친구나 뭐 친척들이나 드리려고 산 거예요. 그전에는 자주 못 뵀죠.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자주 못 보고 요번 명절에 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안부두어 시장도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최고 맛있을 때예요. 서양벌게 아주 많이 잡혀서 오래 싸요. 가을 제철을 맞은 연평도 꽃게와 문어, 조기 등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먹을 음식에 차례상에 놓을 재료까지 구입하다 보니 벌써 두 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꽃게요. 그다음에 문어, 조기, 동태포, 뭐 멸치, 뭐 이런 거 사러 왔어요. 저는 여기 한 40여 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싱싱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3년 만에 맞이하는 제대로 된 추석 명절. 전통시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